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오늘 실의 장미는 미니 굴삭기예요. 다 많이들 보셨죠? 1톤짜리에 간단히 실리는 그 미니 굴삭기요. 무게가 한 1.2톤 정도 나간다고 하네요. 그럼 뭐 저의 지게차한테는 아주 가벼운 새털이죠, 이거 역시요. 예전에 요거 이 철거 작업할 때 2층까지는 제가 많이 올려드렸었어요.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. 미니는 많이 늘어났는데 지게차 작업은 많이 줄어드는 건가요? 작지만 가축은 다 갖추고 있어요. 버켓도 있고 브레커도 있고 뭐 집게발도 있고 아주 대단한 장비죠.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.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기에는 만만치 않은 가격이에요. 아, 저는 여기서는 이제 저 장비에 대한 소개가 아니고 저 장비를 상차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혹시 장비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요거 장비 이용해서 철거하고 그러는 거 많이 올리시는 분 계시거든요. 유튜브 찾아보면 금방 검색될 거예요. 거기 분한테 참조하시면 되죠. 그분 작업하시는 거예요. 저는 요걸 상차해 주러 온 겁니다. 근데 이거 막 엘리베이터도 타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아주 탐나긴 탐나더라고요. 제가 뭐 특별히 지금 필요한 게 없지만 만약에 어디 시골에서 농장 같은 걸 하면서 산다 그러면은 요런 거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삽질 수십 번 할 거 그냥 요걸로 몇 번 하면 싹 끝나버리죠. 힘도 들지 않고요. 뭐 부실 거 있으면 순식간에 부숴버립니다. 아, 대단한 장비예요. 오늘은 영상이 굉장히 짧죠. 다름이 아니고 요 액션캠이 배터리가 밑으로 빠져버렸어요. 덜컹덜컹 가다가. 그래갖고 상차까지만, 어떻게 상차하는 것까지만 동영상이 남아있네요. 공교롭게도 블랙박스까지 녹화가 안된 거 있죠. 그러나 뭐 저야 뭐 이 장비에 대한 소개가 아니고 장비를 상차하는 모습만 보여드리면 되는 거니까 저의 목표는 달성한 것 같습니다. 이게 들어보니까 아주 갓핏해요. 저 발끝에 들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. 미니지만 진짜 장비 다 갖추려면 수천만원 든다고 하네요. 또 이거 싣고 다니 차까지 사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지게차하고 비슷하겠네요. 예전에 이거 철거 현장에 2층까지 이거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요거보다 약간 컸죠, 그 장비들은요.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이게 좀 더 작은 장비가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가 버리니까 지게차 할 일이 없어진 건가 봐요. 그러니까 요 굴삭기가 점점 더 작아지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마음 놓고 타게 되니까 지게차 일이 조금 줄어들게 돼 버린 거죠. 예전에 지게차로 밖에 올릴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버리면 되잖아요. 이제 1톤짜리 차가 도착하고 있네요. 이거 실어주는 건데 뒷문짝 따갖고 실어버리니까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. 일단 요거는 보니까 몸체를 지게발로 뜰라고 보니까 공간이 너무 얕아갖고선 그 몸체에 기스가 날 것 같아갖고 지게발이 올라 태운 거잖아요. 만약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였으면 뭐 또 다른 방법을 택했겠죠. 근데 이제 이거는 시동이 걸리니까 바로 지게발을 태울 수 있었어요. 자, 이제 이거 실어보겠습니다. 어느 정도 들어가서 지게발만 걸쳐주면은 요거 지금 시동이 걸리잖아요. 또 이제 스스로 이제 빠져나가면 됩니다. 저희가 이제 끝에까지 넣어드리면은 발을 뺄 수가 없잖아요.
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될 것 같아요. 아, 영상이 잘리지 않았으면은 그 집게발 실린 것까지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게차 작업은 간단히 끝났습니다.